뭐야? 오, 깜짝이야. 나 사람 이게 골반이고 이게 무슨 척추고 얼굴인 줄 알았어, 순간. 진짜 그림 궁금하다 진짜로. 여기서 그리는 거 아니겠지? 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구만. 올라가 봅시다. 공이 오면서 멈췄어. 코인이 하나 더 있네. 코인 모았어요, 아저씨. 코인 모았어요, 아저씨. 코인 많이 모아오면 저 옆 바꿔주신다고 들었어요, 아저씨. 코인 모았어요. 어? 잠깐만. 오! 아아, 아까 왔던데. 이렇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뭐야? 아, 이건 아니야. 여긴 없어. 뭐야? 어, 무슨 기차로 변할 것 같아 여기가. 어우. 뭐 찾아라 드래곤볼이야. 뭐야 이씨, 몇 개 찾아와 이씨. 뭔가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뭔가 다 왔어. 다 왔는데 힌트는 부엌에 있다. 부엌에서 내가 뭔가를 안 했구나. 어? 와, 야, 이게 여기 있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 반응이 없네? 저게 다가 아니란 얘긴데? 뭐야, 하나 더 있잖아. 뭐지? 뭐 올려두는 게 있나? 그러니까 무언가 올려둘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었다면 내가 진작에 저거 했을 텐데. 다 발견했을 텐데. 어? 아하! 좋았어. 이거였어. 됐어. 야, 나는 계속 눌렀다? 나는 있잖아. 여기서 뭐 수많은 드래곤볼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개 이득인 줄 알고 계속 눌렀어. 오오오 여기였어. 일로도 갈 수 있냐? 일로 못 가고. 어, 무서워. 어? 안 무서워. 하나 빼곤 다 사라졌어.
어,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오 개무서. 어 개무서. 누가 막 나한테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 같아. 우와. 어 저 소리는 진짜 무서웠다. 오. 오 왜 이래. 오 막 누가 뛰어오는 줄 알았어. 아까 그 번은 뭐였을까? 그거 못했네 결국.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마지막 그림인 것 같거든? 아내의 그림이네. Yes! That's it! 해피엔딩일까? It's beautiful. 아이는 없네. Just like I always imagined. 어? 와... What is this? I don't understand. No. 아내가 날 비웃고 있어. Stop it. Please. 안 돼! I was so close. This time, I almost had it. 아, 이번엔 거의 붙잡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 거야. 이렇게 실패한 게. 야, 근데 애초에 이게 해피엔딩은 없어 보여, 내가 볼 때는. 와, 엄청나게 많네. 다 버려져 있네, 여기. 오, 소름 돋았다, 좀. 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따가 찾아둔 엔딩 사이트는 있거든? 거기서 내 엔딩이 진 엔딩이 아닌가 내가 확인해 볼게. 어? 근데 잠깐만, 안에 얼굴들이 다 있는데? 아 이건 옛날인가 봐. 결국 아내의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한 주인공입니다. 그럴만해. 너무 힘들었어. 어. 아내도 힘들었어. 조금만 더 사랑을 줬어도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거야. 조금만 사랑을 줬어도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어. 아내가 만약에 진짜 뭐 유령이 돼가지고 귀신이 됐다,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자신을 가지려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지. 이미 없는 걸 자신이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게, 그걸 형이 왔던 데긴 한데 아니구나. 음악이 경쾌하진 않아. 상당히 뭐라 그래야지? 무섭다 보진 무섭진 않은데 그냥 슬퍼. 내려가 보자. 어? 배경이 약간 어두워졌죠? 아 여기네. 2월세를 맨 처음 들어왔던 데거든 여기가? 2월세를 이제 넣을 수 있게 됐네. 뭐야 근데 문이 안 열려. 아 됐다. 어? 여긴 자신의 화실이죠? 아니다, 아까도 넣었나보다. 야 미안합니다. 아까도 넣었었나보네. 살짝 착각했네.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부터? 왠지 여기 어? 잠겼다. 그러네, 캔버스 있잖아. 아, 이거 다 열어봐야 되나? 이제 엔딩 보고 있습니다. 왠지 캔버스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게 떠있는 놈들, 놈들이 배수관을 막아버렸다. 물속에 털이 이제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없어. 이거 아까 다 봤던 것들이죠?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유튜브를 1편부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심오페라, 기억해라, 넌 프로다. 힘든 건 처음 붙지 뿐, 나머지는 기세를 따라 진행하는 것 뿐이다. 어려울 것 없잖아? 이거 무슨 타짜 아니야? 심오페라, 그리고 기억해라, 넌 프로다. 힘든 건 처음 붙지 뿐, 두려워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나머지는 기세를 따라 진행하는 것 뿐이다. 어려울 거 없잖아? 어? 뭐야? 캔버스가 생겼네? 이 엔딩이 뭔지 이제 알려줄게. 이 엔딩이 지금 보니까 아내 엔딩이네. 아내 엔딩인데 일단 아내의 그림을 완성하고, 그러나 그림은 곧 참혹한 몰골로 변하며 주인공을 비웃는데요. 주인공은 거의 완성에 가까웠다고 절규하며 그림을 내쳐버립니다. 근데 방금 완성한 그림을 무수히 많은 실패작들이 담긴 방에 아까 던져버리면서 엔딩씬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엔딩을 보고 나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의 집안을 둘러볼 수 있게 됐죠, 아까? 그래서 아까 에필로그 뭐 BGM 다양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열쇠를 집어들고 화실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잠깐 읽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 맞네. 지금 이 엔딩이 그거야. 챕터 1을 처음 시작할 때 화실을 나설 때 문 위에 적혀있던 게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라는 말이 적혀있었거든. 그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내 엔딩이래. 그러니까 아내를 그리게 되면 무조건 아내가 웃는 모습은 못 보게 된대. 무한 루프 엔딩이래 이게. 여러분, 나머지 추가 엔딩도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자화상 엔딩과 아내와 아이 엔딩이 있네. 이게 진엔딩인가 보네. 일단 우측하다 했는데 좋아요 많이 100명씩 꼭꼭 엔딩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화상 엔딩과 추가 엔딩, 아내와의 아이 엔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엔딩은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완성한다네요.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그린 그림을 보며 이 모든 참혹함과 고통을 완벽함에 추구한대. 그리고 불멸의 위함이었을까. 이분이 아까 글 이상하게 쓰셨네. 그니까 그거래. 자기가 자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이 완성이 되면 그 그림 안에 갇혀버린대. 그림으로서 살게 되는 거래, 자기가. 약간 좀 병마시긴 하네요, 자화상 엔딩은. 근데 주인공이 계속 괴로워하고 아내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결말이래, 자화상 엔딩이. 그림으로서 그냥 그렇게 그냥 자기를 마무리 짓는 거래. 약간 이게 현실적인 그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엔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 엔딩이 있는데, 이거는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완성하는 거고,
안 완성된 그림을 보며 주인공은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한다네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림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이루게 된대요. 뭐야, 그럼 결국 죽는 거네?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를 모두 완성하는 게 진엔딩의 가능성이 높대. 근데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래. 아내와 아이를 그리면 용서를 구하는데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복수를 하나 봐. 아버지한테. 자신의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아내가 자기에게 우울증과 자신을 버렸다라는 생각에 욕실에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그 결국 그 둘을 다시 웃는 모습으로 그리려는 것 자체가 이 둘을 더 화나게 한 거야. 아내하고 아이를. 그래서 이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건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대. 나는 아내와 아이 엔딩이랑 자화상 엔딩이랑 그리고 아내 엔딩 중에 아내 엔딩을 한 거야. 아내를 그렸으니까. 야, 근데 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림으로서 죽나, 아내 아이를 그리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나. 결국 계속 무한루프 자체는 주인공은 살아있는 거네. 애초에 행복한 엔딩은 없네. 이세 가지 엔딩 중에서 행복한 엔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그래도 재밌게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당히 무섭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최대한 공포스럽지 않게 영상 찍으려고 했고,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엔딩이니까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도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최신 비디오 게임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만간 유튜브에는 무려 비디오 게임이 3,500개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